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86페이지 보시면 블록 구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구조. 이 블록 구조는 보통 시멘트 블록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 주변의 선생님들이 옛날에 뭐 담장이라든지 뭐 판자촌 집 지을 때 많이 이었던 형태의 이렇게 구멍 세 개 난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형태. 뭐 크기는 좀 크죠. 한 39cm 정도 길이가 되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시멘트 블록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블록을 이용해서 쌓는 구조가 블록 구조가 되는데, 자, 이 블록 구조의 종류는 단순하게 이 블록을 시멘트 모르타는 접착제를 이렇게 쌓아 올려서 뭐 담장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창고나 이런 주택을 지었던 것이 보통 조적시 블록조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1번 블록의 종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먼저 조적식 블록이 나옵니다. 뭐 조적은 우리가 배웠었죠. 짤조자 쌀조. 그래서 쌓아서 짠 구조 형태. 벽이나 담장을 시멘트 모르타를 이용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죠. 그래서 이 조적식 블록조에 대해서는 이 조적식 블록조의 이 벽은 보통 블록은 벽이나 이런 담장을 쌓을 때 쌓는 것이지 슬래브를 바닥판을 공사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수직부재인 이 벽을 구성할 때 많이 구성했던 것이 블록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적식 블록조의 이 벽은 보통 내력벽이 됩니다. 내력벽이라는 것은 하중을 갖다가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무슨 벽? 내력벽, 힘력자입니다. 힘. 그래서 보통 하중 힘을 갖다가 지지 전달해 줄 수 있는 벽을 보통 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조적식 블록쪽은 내력벽이 되는데 두께가 최소 15cm 이상만 되면 내력벽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담장이나 벽이 힘을 받아주는 형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블록 장막벽 개념이 나오죠. 블록 장막벽. 블록으로 장막벽을 쌓았다는 거죠. 장막벽 구조. 그러면 이 블록 장막벽 구조라는 것은 이 장막벽이라는 것은 이것을 보통 장막벽이라고 칭합니다. 뼈대가 있는 건축물, 쉽게 이런 건축물에 블록으로 벽을 쌓는 게 장막벽이에요. 원래 장막벽 개념은 이런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현재 이런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잖아요. 그럼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이런 철골 구조 등에 뼈대 골조가 있는 건물 등에 조적조 벽을 장막벽이라고 해요. 조적조 벽체를 조적조 벽을 우리가 장막벽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골조 뼈대는 다른 걸로 짜놓고 나서 나중에 필요에 따라 벽을 쌓는데 그 벽을 조적벽을 쌓는 벽돌이나 블록으로 벽을 쌓으면 그것을 장막벽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 80년도까지 지어지던 아파트가 뼈대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면서 벽돌로 벽을 쌓았습니다. 그때 보통 아파트 20평형대는 대략 막 벽돌이 13,000장 정도 소요가 됐고요. 30평형대는 한 18,000장 정도의 벽돌이 소요됐어요. 그 벽이 장막벽이라고 해요. 벽돌로. 그럼 뼈대가 철근 콘크리트 뼈대가 있고 나서 조적 벽돌이나 블록벽을 쌓는 그 벽을 무슨 벽? 장막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장막벽은 철근에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벽은 여기에서 이제 벽은 내력벽이 아니고요. 그래서 비내력벽 개념이 됩니다. 비내력벽이야. 안 일비자 붙인 거예요.
비내벽에 두께 관계없어요. 다 장막벽, 볼록 장막벽은 다 비내력벽에 해당이 됩니다. 비내력벽. 그러면 우리도 저거잖아요. 비계살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막 10kg, 20kg 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쓸데없이도 많이 먹어가지고 축적된 것이 비계죠. 비계살이고. 그래서 얘도 비내력벽은 우리가 하중을 담당하지 않는 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제나 철거해체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력벽은 마음대로 철거해체할 수 없죠. 나중에 내력벽은 법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내력벽은 여러분들이 막 철거해체할 수 없습니다. 내력벽을 해체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일정한 대수선은 건물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허가나 신고하고 대수선을 해야 돼. 무조건 할 수는 없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보강볼록자. 보강볼록자. 자, 보강볼록조는 단순하게 이 볼록을 시멘트 모르트랑 접착제로 쌓아 올라가는 것은 조적식 볼록조가 되는데, 보강볼록조는 자, 이 블록이 좀 약하기 때문에 보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철근을 넣고요. 철근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고정되어 오고, 블록을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쌓아가지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보강해주는 거예요. 이 철근 보강된 부분에다가 콘크리트랑 모르타를 채워 넣어가지고, 보강해주는 게 보강블록조입니다. 나중에 공동부를 철근하고, 콘크리트로 보강해주는 것을 보강볼록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87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보강볼록조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좀한 페이지로 크게 했는데 저 무조건 출판부에 가면 이렇게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게 그대로 내둡니다. 아무리 크게 해놔도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보강볼록조는 거기 이제 쭉쭉 선이 꺼져 있죠. 선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세로 줄는 이 부분, 수직은. 그러면 모르타르 부분이 그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사각형으로 많이 돼 있죠. 근데 위에 보면 삐죽삐죽하게 가는 선으로 툭툭 튀어나온 거 있죠. 그게 철근 표시입니다. 위에 보면 상단에 보면 툭툭 튀어나와 있죠. 그게 이제 철근 표시고요. 그러면 보강해 준 것이 바로 보강블록조가 됩니다. 그러면 블록의 빈 속에다 철근을 넣고 콩을 부어 넣어서 보강해줬다 해서 무슨 블록조? 보강블록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럼 보강블록조의 벽은 여기에는 내력벽이 됩니다. 보강블록조의 벽은 내력벽. 하중을 지지해 줄수 있는 벽을 무슨 벽이다? 내력벽입니다. 이건 하중 힘을 갖다가 하중 힘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이에요. 지지할 수 있는 벽이 내력벽 개념이 됩니다. 그럼 내력벽은 기본적으로 두께가 얼마가 돼야 된다? 최소 두께는 15cm 이상만 되면 돼요. 무조건 내력벽이라 인정을 해줄 수는 없고 15cm 이상이 들게 되면 내력벽 개념이 됩니다. 자, 거푸집 블록조는 이 블록 가지고 거푸집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콘크리트를 보통 만들 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만들 때, 콘크리트,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을 했죠. 배합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잖아요. 이 배합된 유동성 있는 콘크리트를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틀이 필요해요. 그것이 거푸집인데, 이걸 거푸집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왠가면, 이거 길이 390이에요. 이거 높이는 190이고, 이 폭이, 뭐, 몇 인치 블록이에요. 이제 폭에 따라서 두께가 틀려져요. 벽 두께가 틀려져요. 100mm짜리도 있고, 150mm짜리도 있고, 190mm짜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너무 두꺼워. 이걸 거푸집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보통 거푸집 블록조는 별도의 특수 블록을 쓰는 거예요. 자, 거푸집 블록조는 나중에 콘크리트 타설 때 거푸집 용도로 쓰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가 하면 일반적인 형상은 아니고 특수 블록입니다. 이렇게 디귿자형이나 여기에서는 이런 블록이 아니라 이런 형상입니다.
디귿자형이나 이런 기역자형 있죠. 이런 니은자형. 이런 형태의 볼록을 만들어서 하는 거야. 일반 볼록이 아니고 특수 볼록을 활용해서 그, 그러면 디귿자형 두 개를 딱 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직 되겠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탓을 하게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예, 그 부직 용도로 쓰는 볼록이다 이겁니다. 간단히 말하듯이 얘는 뭐 이렇게 개념상 옳은 지문으로 나오고 틀린 지문으로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보강볼록조는 일반 조적식 볼록조에는 내력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볼록이 힘을 전달했죠. 볼록 빼고 없거든, 맞죠? 창고 옛날에 보면 볼록으로 지었죠. 맞죠? 그것이 힘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내력벽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볼록 창막벽은 무슨 벽이다? 비내력벽이라는 점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뭐 3번에 볼록의 자재하고 4번에 운반 지급 및 저장 부분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넘겨보면 볼록 쌓기 이런 부분은 현재 다 시방서 내용인데 뭐 시방서 내용을 한꺼번에 다 처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만 먼저 합니다. 5번에 보면 볼록 쌓기가 나와요. 페이지 88페이지 5번에 보면 볼록 쌓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합니다. 볼록 쌓기에서 볼록 쌓기에서 자 알아두실 거. 그러면 볼록 쌓기에서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실 거는 자 이겁니다. 자 준비 상태에서는 아직 뭐 시험은 언급은 전혀 안 됐습니다. 준비적인 점에서 먼저 해둘 거는 3번에 볼록은 깨끗한 건조 상태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볼록은 저장할 때마다 건조 상태로 저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건조 상태로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뭉쳐서 수변 상태에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건조 상태에서 저장을 해준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개념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6번하고 준비적인 측면에서 6번 최초의 물을 가해 비빈 후 모르타르는 2시간입니다. 그래서 물비빔하고 나서 모르타르는 2시간 개념이 되겠고 원래 그라우트라는 것은 빈 공간이나 틈새 같은 걸 채우는 재료를 영어로 그라우트라고 합니다. 그라우트. 그래서 자 그라우트는 1시간 개념이 됩니다. 1시간. 모르타르는 2시간, 그라우트는 1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초과하지 않는 것은 다시 비벼 쓸 수 있습니다. 초과하지 않은 것은 초과하지 않은 것은 다시 비빔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과하면 다시 비빔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굳기 시작한 것은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2시간 초과가 안 됐더라도 모르타르 그라우트는 이 굳기 시작한 것은 안 돼. 굳기 시작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굳기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도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시험은 이 쌓기 부분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이 쌓기 부분 여기가 제일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단순 조적 볼록 쌓기의 세로 줄로는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배가 없을 때는 막힌 줄눈으로 공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단순 조적 블록조 여기서 단순 조적은 단순 조적 이 블록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세로 줄눈을 무슨 줄눈으로 처리하라? 막힌 줄눈입니다. 여기에서 세로 줄눈은 수직 줄눈 개념이죠. 세로 줄눈은 막힌 줄눈으로 시공하는 것이 자 됩니다.
막힌 줄로 시공을 해야 돼요. 막힌 줄로 시공해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다? 하중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중 분산 목적으로 세로 줄눈을 막힌 줄눈으로 공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만 이 경우는 보강 볼록조는 달라집니다. 보강 볼록조. 자, 이 보강 볼록조의 경우 세로 줄눈을 이 경우는 통줄눈으로 공사를 합니다. 세로 줄눈을 이때는 이 통줄눈으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통줄 세로줄은 통줄눈 시공을 합니다. 보강볼록조만. 자, 보강볼록조는 요거는 저것 때문인데 시공의 용이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공의 용이성 때문에 통줄눈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우리가 있죠 사진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그게 87페이지입니까? 87 우측 상단에 보면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이잖아요. 맞죠? 세로 줄눈을 일직선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막힌 줄눈으로 공사하면요. 저기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블록을 저 끼워 넣어야 돼요. 여기 자, 잠시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철근이 있잖아요. 그 막힌 줄눈으로 공사를 할까 하면 다음 블록은 저 철근 저 위로 가 있거든. 그 끼워가지고 넣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 층 높이만큼 철근이 올라가 있을 건데 밑에서 높이 올라가가지고 한 명이 차단에 올라가서 위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주고 막 여러 명이 작업을 해야 돼. 그게 어렵습니다. 그럼 그냥 통줄로 공사하면 한 명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막힌 줄로 공사 몇 명이 공사를 같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공의 용이성 때문에 세로 줄로는 무엇으로 공사한다? 통줄로 공사하고요. 그래서 근데 왜 얘는 통줄로 공사해줘도 관계없는가 하면 철근으로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중을 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강볼록조만 통줄로 공사하고 나머지는 무슨 줄로? 막힌 줄로 시공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 가게 해서 쌌습니다. 3번 알아두시고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 가게 해서 쌓는 것은 자,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에요. 자, 블록이 있을 때 보통 블록은 제작을 하게 되면 구멍 크기가 틀려져요. 왜 그런가 하면 아래 위에 구멍 크기가 또 같게 되면 제작 시 파손이 됩니다. 우리도 자, 입니다. 허벅지 굵기하고 발목 굵기가 똑같다고 생각하면요. 옷 입고 벗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얘도 구멍 크기가 틀립니다. 그러면 구멍이 작은 것이 위로 가야지 살두께가 두꺼운 쪽이 위로 갈 겁니까? 그러면 조적 쌓기 위해서 접착용 못할 여위 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모르타르가 잘 얹어진다 안 얹어진다? 안 얹어집니다. 그래서 접착 모르타르를 갖다가 자 얹기 위해서 살두께가 뭐다? 큰 편을 위로 가게 해서 그래서 위인지 아래인지 그것만 꼭 체크하세요. 큰 편이 어떻게 된다? 위로 가야 된다. 위로. 그래서 이 큰 편이 위로 가야 돼요. 큰 편이 위로 가게 해서 쌓는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된다. 그럼 이걸 위아래로 바꿔서 시험 출제하는 겁니다. 나오면 아직 기출이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있죠. 5번은 이미 두 번이나 출제를 했습니다. 하루 쌓기 높이는 1.5m를 표준으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중요한 게 지금 다 홀수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루 쌓기 높이, 하루 쌓기 높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1.5m 이내가 표준입니다.
켜수는 7켜 해놨죠. 자, 왜 그런가 하면 블록의 높이가 얼마가 되는가? 190mm, 19cm예요. 그럼 모르트라가 10mm가 되거든요. 그럼 10mm가 되면 20cm가 돼요, 한 켜가. 또는 헤아릴 때 블록이나 벽돌은 원칙은 한 켜, 두 켜, 켜로 헤아리는 게 원칙인데 간혹 가다가 단을 쓰시는 분도 있다. 한 단, 두 단 이렇게. 왠가 돌은 한 단, 두 단 이렇게 헤아리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헤아릴 때도 한 단, 두 단, 계단이 몇 단이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통 켜하고 단을 혼동해서 쓰시는 교수님들도 있기 때문에 원칙은 켜로 헤아리지만 어떻게 할 쓰는 분도 있다. 단으로 쓰는 분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된다. 그러면 자, 이깁니다. 20cm가 한 켜니까 1.5m 나눠버리면 7 되죠? 7.5인데 7.5켜는 없어요. 절반만 사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몇 켜까지? 7켜. 이렇게 쓴 거예요. 1.5m 이내로 하고 켜는 몇 켜? 7켜. 이렇게 쓴 거예요. 아, 나는 계산 잘한다고 또 7.5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7켜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에 7번 이제 6번은 제거죠. 줄눈 모르타를 쌓은 후에 줄눈 누르기미 줄눈 파기를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지정이 없나면 줄눈은 기본 몇 미리? 10mm가 표준이에요. 자, 벽돌이든 블록이든 특별한 것이 없으면 10mm가 표준이에요. 그래서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럼 아까 블록의 길이가 390이거든요. 10mm 합치면 40cm가 되잖아. 맞아? 나누기가 편리하다는 거죠. 이 벽의 길이만 딱 알면 몇 개가 들어갈 줄 딱 나오잖아요. 맞아? 40cm 딱 나눠버리면 그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높이가 190mm, 19cm거든. 그럼 10mm 하면 얼마 된다? 20cm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줄눈은 모르면, 원래 줄눈이란 건 재료와 재료 사이라겠죠. 모르타르 부분이 뭐다? 줄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10mm가 기본이 되는 게, 그래서 표준화를 딱 하기 위해서 정면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나왔죠. 8번에 모르타르 그라우트는 사춤. 사춤이라는 것은, 이걸 사춤이라 할게요. 빈 공간이나 틈새 이런 걸 갖다 뭐다? 채우는 것을 사춤이라 해요. 자, 그럼 사춤은 여기서 의미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철근 보강된 저 공동부는 채워줘야 되겠죠. 아, 중간에 철근 끼워놓으면 녹슬죠. 그게 철근이 나중에 이제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주변 콘크리트를 채워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다? 사춤입니다. 그러면 사춤은 보통 몇 켜 이내로 한다? 3켜. 요거는 시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번의 사춤 개념. 사춤은 빈 공간이나 틈새 같은 걸 채워주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사춤이란 용어를 써요. 영어로는 그라우트고. 그래서 이 사춤 개념은 3켜 이내로 하면 되는데, 요걸 5켜에서 시험 냈었습니다. 3켜. 자, 왠가 하면 하루 쌓기가 몇 켜 정도라 했어요? 7켜 정도인데 한꺼번에 다 채우면 안 되고 나누어서 채워주자 이게 맞죠? 그래 잘 채워질 겁니까? 한꺼번에 다 쌓아놓고 채우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3켜 정도 해놓고 채워주고, 그 다음에 왜 그런가? 여기 3켜 정도 되는가? 보통 가로로도 뭐가 가는가? 철근이 가거든요. 가로로도 철근이 가게 되면 가로 그 부분에도 채워주고 가야 되거든. 작업을 할 때 철근 넣는데 채워줘야지. 철근을 그대로 노출해 놓으면 녹 다 썰어버리고 힘도 못 써죠. 그리고 힘을 쓰려고 하면 딱 붙어야 되잖아요. 구멍에다 철근 끼워 놓고 힘 씁니까? 힘 못 써죠. 그러니까 꽉 채워줘야 될 겁니까? 그래서 그 사춤을 하게 되는데 상쾌가 되는데, 뒤쪽은 아직 안 냈어요. 그거 봐두시고. 그래서 하루의 작업을 뭐다? 종료 시에 새로 주는, 이제 하루 작업을 종료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보강해 놨거든요. 위에
쭉 보강돼 있는데 그 삐딱하게 그림이 그리시면 일단 채워줄 거 아닙니까? 한 3켜 이내마다 채워가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채워주는데 블록 상단까지 다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작업을 종료했을 때 이 블록 상단에서 아래로 얼마 아래? 50mm 이하 요까지만 채워주라 이게 요까지만 채워주는 것을 여기서 중단하고 다음 채울 때 여기서부터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막 조인트가 생기거든 사실. 여기 연속해서 갖다 안 부어놨잖아. 오늘 부어놓고 며칠 후에 부어놓을 수도 있고 내일 부어놓을 수 있죠. 그럼 얘가 다 이미 응결이 끝났거든. 응결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붙게 되면 여기에 시공이염, 시공줄눈이 발생을 하거든요. 연속해서 우리가 사춤을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조인트가 생겨요. 조인트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단점이에요. 단점을 노출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을 블록 속에다 두겠다는 거예요. 블록 속에. 그래서 채워서 그럼 나중에 이렇게 딱 맞춤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상단까지 종료하면 안 되고 얼마다 블록 위 상단에서 아래로 50cm 아래에 두, 50mm 아래에 두라는 거야. 아래에 둔다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개념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9번 보강근은 피복 두께 마지막만 딱 체크해서 피복 두께는 20mm를 기본으로 잡습니다. 20cm 이상 20mm 이상 2cm 이상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강 볼륨 철망은 샵, 그래서 이 샵이 철선의 표시기호입니다. 이것이. 이 샵, 이것이 철선의 표시기호예요. 철선의 표시기호가 삽입니다. 그래서 샵 8번이나 10번 정도의 자, 철망을 가스 용접한 것에, 그래서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용접 철망이 됩니다. 용접 철망을 와이어 메시라고 합니다. 용접 철망. 용접 철망. 그것을 와이어, 철선이 와이어잖아요. 메시라고 용접 철망이라고 합니다. 용접 철망. 와이어 메시. 용접 철망. 와이어 메시라고 칭합니다. 이걸로 해주시고 도면에 공사 시방세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철선은 샵 10번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와보시면 병량 개념이 나옵니다. 병량 90페이지에 자 병량 병량은 벽의 양이죠. 병량 자, 병량이라는 것은, 자, 이것을 병량이라, 시험은 한 번도 아직 내진 않았습니다. 병량은 내력벽. 내력벽은 우리가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무슨 벽? 내력벽이라고 해서. 그래서 내력벽, 자, 길이의 총합계를 갖다가, 내력벽 길이의 총합계를 그 건물의 바닥 면적으로 나눈 것, 이것을 병량이라기, 벽의 양이다, 이게 벽의 양. 그러면, 내력벽 길이 총합계를 따질 때, 무조건 다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력벽 길이가 짧은 것은 합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력벽 길이가 55cm 미만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외를 시켜요. 포함시키지 않고 55cm 이상 되는 벽의 길이만 포함을 시킵니다.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면 여성 옷 사이즈를 기억하면 돼요. 옷 사이즈 밑에 사이즈가 44 사이즈가 있어요. 너무나 가늘어요. 맞죠? 힘을 잘 못 쓰십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44가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성인 사이즈 중에. 5 사이즈 이상은 돼야지 포함시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55cm 이상. 아니, 44 사이즈 진짜 가늘픈 사람들이. 근데 옷가게에서 이렇게도 판대요. 이게 딱 보고.
자기 안 날씬하다 하면 기분 나빠서 안 사갈 분이 있으면 5 사이즈를 사서 사이즈라고 파는 분도 있대요. 원래 우리는 사이즈가 조금 뭐 어떻게 나온다 하면서 그러면서 몇 사이즈부터 5 이상 돼야지 포함식입니다. 이것을 벽량이라 해요. 그러면 벽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벽 빼고는 개구부잖아요. 여기도 딱 보면 벽 빼고 뭐다? 개구부 아닙니까? 창호잖아. 그러면 벽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개구부가 많아진다는 거고, 맞아요? 벽의 양이 많다는 건 개구부분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두실 거는 꼭 명심하십시오. 조족조 건물은 벽이 많으면 약해져요. 그러면 지진이 났을 때 조족조 어느 건물은 붕괴되고 어느 건물은 붕괴 안 되는 것은 이거죠. 벽이 많은 건축물은 붕괴가 안 되고 개구부가 많은 것은 붕괴됩니다. 그럼 벽이 많아야 돼. 이 원리예요. 자, 여러분 이 벽이 이렇게는 잘 넘어가지만 벽이 이렇게는 잘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지탱을 그 사람도 보면 자, 이거죠. 앞뒤로 잘 넘어가죠. 좌우로 보다 맞아요. 좌우로 넓으니까. 좌우로 버튼 힘이 세죠, 사람은. 앞뒤로 더잘 넘어가죠. 맞아요? 그 원리를 활용하는 게, 이것이 벽량입니다. 그럼 벽량은, 일단 최소 벽량 기준, 최소 벽량은 15cm 이상입니다. 면적당, 단위 면적당 15c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최소 벽량 개념이 됩니다. 최소한 면적당 벽의 길이가 15cm 이상은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벽량이 많을수록 행력에 저항 아니면 좀더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에 테두리 보 나오죠. 너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출제가 된 거고요. 테두리 보 월가다. 자, 여러분들 집을 지었잖아. 블록이든 벽돌이든 이렇게 벽을 쌓아서 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방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벽 위에 벽이 자 벽은 자 결과적이죠. 벽돌이나 블록이나 다자 조적체잖아. 조적체는 약해요. 누른 힘만 강하고 다른 힘이 약하거든요. 일체화되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력벽이 있을 때 이런 벽이 현재 이렇게 있죠. 벽이 내력벽이 있을 때이 내력벽에 자이벽 상부를 테두리를 다 돌려준 거예요. 이게 벽이 쭉 하고 있으면 현재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벽 상부에 철근 콘크리트 볼을 이렇게 설치해 준 거예요. 원래 슬래브하고 같이 채집니다. 이 보가 연속적으로 쭉 벽의 상부를 쭉 하고 있는 벽의 상부 테두리를 둘러준 봅니다. 원래 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무슨 부재? 수평 부재가 본데, 여기에서는 벽의 상부에 설치된 봅니다. 그래서 이 벽은 이제 이 너비가 있고 이때 높이를 춤이라 해요. 보에서는. 항상 기억하세요. 보가 나왔을 때 보에 우리가 이 높이를 무엇이라 한다? 춤이라고 해요. 이 높이를. 다른 데서 높이를 춤이라 표현 안 하는데 보에서만 높이를 말한다? 춤. 춤이라 해요. 자, 그러면 보통 춤은 크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출제됐던 게 그겁니다. 얼마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91페이지 1, 거기 보시 상단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춤 나오죠? 이게 제일 먼저 출제가 되었습니다. 춤은 내력벽 두께 몇 배에서 1.5배 이상 나오죠. 요 1.5배를 찾는 걸 시험을 했었습니다. 1.5배.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잘 모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건 강도가 틀려요. 모르시면 뭔데 한방 맞아보면 돼. 30cm 자 있죠. 자를 눕혀서 딱 맞아보면 소리만 요란한데 딱 세워서 한방 맞아봐요. 호박 깨지는 소리 나요. 이러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럴 때 이러면 소리 요란하고 이렇게 쳐보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수시도 이렇게 치잖아요.
이 춤이 높으면 단면 2차 모멘트 그 힘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춤이 커야 된 1.5배 이상 된다. 그래서 배는 여기 교수들이 시험 내는 거 항상 배는 1.5배, 2배를 장난치거나 해요. 항상 기억하세요. 배는 나오면 몇 배? 1.5배, 2배만 잘 공부해 놓으면 돼. 그래도 나중에 학생부 시험 나오면 또 틀려요. 다른 배막 찍고 합니다. 자, 잘 정리하면 1.5배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출제된 게 1.5배가 가장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할에서 보시면, 역할에서 2번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수직균열 방정인데 수평균열 방정. 자, 이겁니다. 테두리 보는 수평부재입니까? 수직부재입니까? 보는 수평부재잖아. 그러면 반대 방향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준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수술을 했어요. 배째면 꼬맬 때 이렇게 꼬매야지 보강이 되죠. 이렇게 째고 이렇게 보강해 주면 벌어져요.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보강을 해 주는 거예요. 항상 균열을 방지, 반대 균열. 그러면 수평으로 보강됐기 때문에 무슨 균열? 수직 균열 방지 목적이에요. 맞죠? 보강은 항상 반대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별표 해놨죠. 별표 가지고 낸 거예요.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벽 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옥상 바닥판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그럼 제외한다는 것은 얘는 테두리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하나 둔 거예요. 제외하고는 테두리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 돼 놨죠. 그러면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외가 있으면 반드시는 아니죠. 그럼 내륙부에는 반드시 테두리보를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시험이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나왔고, 그러면 얘가 역할이 저 역할이다. 테두리보의 역할은 옛날에 이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학네들이 옛날에 공동 우물을, 자기 집에 우물이 없으면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거든. 그럼 여성분들은 치계를 지는 것보다 뭘 많이 했어요? 독이죠. 머리에 독을 이렇게 머리에 얹어가 다니는 일을 많이 했어요. 옛날 일사후퇴 막 이럴 때6.25 전쟁 때 머리 맞죠? 애는 덩어리였고 맞죠? 머리 쥐고 이렇게 하는데, 머리 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독을 쥐게 되면 집중하종자에서 아파 죽어요. 그래서 옛날 뭘 돌렸다? 또아리라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이 또아리를 딱 얹어놓고 독을 딱 얹으면 하중이 분산돼요. 집중하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좋으신 분손 놓고도 가잖아요. 맞아요? 영화 이런 데 보시면 나오잖아요. 하중을 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번 알아두시면 돼요. 분산된 벽체를 뭐다? 일치화시, 철근 콘크리트 테두리보로 일치화시켜서 하중을 균등히 분산시킬 목적으로 이 테두리보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4번에 뭐가 됩니까? 집중하중에 대한 보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이 또아리를 안 대고 되면 집중하중 작용해야죠.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 옛날에는 을차례 많이 받았잖아요. 군에 가면. 원산 폭격을 하면 집중하중이죠. 특히, 뭐 하면, 반합 뚜껑을 엎어놓고 엎드린, 맞죠? 원산 폭격한다. 맞죠? 치약 뚜껑을 놓고 하면 집중하중 작용되죠. 아프겠죠? 네. 그래서 집중하중에 대한 보강입니다. 맞죠? 테두리보의 역할이. 그래서 뭐그 개념이 한번 기억하고, 근데 다 냈어요. 그래서 제가 종 쳤다 해서 잘하면 이제 종합문제 지문 정도 응급이 될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세번 내서 많이 냈죠? 내용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세 번이나 출제를 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세번 냈거든요. 그거 많이 낸거 아닙니까? 아유, 몇 줄도 안 되잖아요, 맞죠? 그걸 세 번에 냈습니다. 자,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보강블록공사가 나옵니다. 보강블록공사는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다 뭘 갖다 보였다? 철근을,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갖다 채워주는 이런 보강을 한 것이 보강블록공사입니다. 그러면 보강블록공사는 아까 기억하십시오. 얘는 세로 줄로는 뭘로 해야 된다? 통줄로 공사하는 것이 무엇이다? 시공에 유리합니다. 그럼 철근을 보강했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보강블록줄 직접적으로 시험에 들어간 건 없어요. 지문상 이렇게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실 거, 보강블록줄은 세로 줄로는 무엇으로 공사한다? 통줄로인데 막힌 줄로 공사하면 되고 통줄로 시공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강블록줄에서 뭐 중요한 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블록 공사에서 그거하고 그리고 넘겨보시면 페이지 92페이지 봅니다. 92페이지 보시면 92페이지 자 3번에 블록 쌓기 나오죠. 블록 쌓기에서 보시면 자 콘크리트 블록은 물튀김 하지 않는다 체크하십시오. 콘크리트 블록은 물튀김 보강 블록 중에서 물튀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개념을 알아두고 어디 잠깐 와 보시는가 하면 이걸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무엇을 페이지 89페이지 상단에 봅니다. 제일 상단 89페이지 상단에 제가 아까 깜빡하고 이걸 안 해주고 왔네. 89페이지 제일 상단에 4번에 보시면 블록에는 붉은 블록에 붙은 흙이나 먼지 기타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체크하세요. 모르타르 접착면만 적당히 물로 축여서 모르타의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블록은 충분히 물을 축이면 안 돼요. 블록은 이렇게 공동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살 두께가 틀립니다. 그러면 살 두께가 얇은 쪽이 먼저 건조가 되고 두꺼운 쪽이 서서히 건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건조하면서 수축 균열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블록은 전체 물축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 못 먹이라 할 때 입마르마 여기다가 수건으로 해가 있죠? 여기 적시만 주죠? 맞죠? 방귀 뀌기 전에 뭐든지 먹이지 마라 할 때죠. 여기 축이면 주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물축임만 해야 되네. 전체 물축임 하면 OXX에. 그래서 적당히 모르타르 접착면만 물축임만 한다는 거예요. 그 점 알아두고, 그리고 페이지 92페이지로 와서, 그런데 보강블록조는 물축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보강블록조는 물축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리고 3번 체크해 두시고, 보강블록조와 라멘 구조가 접하는 부분은 보강블록조를 먼저 쌓고 라멘 구조를 나중에 해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겁니다. 이 보강블록조 이 철근이 라멘 구조에 정착돼야 돼요. 그리고 보강블록조는 이 공동부를 모르타르 또 어떻게 콘크리트로 채워내야 되죠? 채워넣어야 되는데 라멘 구조를 공사를 철근 공기 공사를 먼저 해놓으면 나중에 철근 정착을 철근 콘크리트 구멍 뚫어가 철근 넣어야 돼요. 힘든 공사를 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강블록조 공사를 다 해놓고 이제 하면요 거푸집 자가에 콘크리트 탓을 하면 얘가 그냥 그대로 정착이 되죠. 묻히게 되는데 공사가 힘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사부터 먼저 해야 된다? 보강블록조를 먼저 하고 라멘 구조를 공사를 해야 돼요. 자, 요거는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파트입니다. 공부를 해 놓으십시오. 보강블록조하고 라멘 구조를 자, 접하는 부분은 무슨 공사를 먼저 시행한다? 보강블록조를 하고 라멘으로 가주신다. 그 좀 알아두세요. 자, 인방 블록 쌓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일반 블록이 아니라, 이건 특수 블록이에요.
원래 우리가 앞에서 저번 주에 배웠던 이걸 배웠죠? 계급의 상부를 보강해주는 부재를 뭐라 했겠어요? 인방이라 했겠죠. 계급의 상부를 이렇게 보강해주는 부재가 무엇이다? 인방이거든, 인방. 맞아? 인방인데, 인방보를, 현재 미리 제작된 인방보를 써도 되지만, 현장에서 인방볼록 가지고 만들겠다. 그럼 인방볼록도 특수볼록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생긴가? 인방볼록은 저런 볼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인방볼록은 U자 형태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볼록이 이런 형상이에요.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긴 이 볼록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볼록 가지고. 이 볼록, 그러면 여기에다 이걸 쌓아가지고 여기다 철근 넣으면 될 겁니까? 여기다가 철근을 이렇게 넣었어요. 철근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다 콘크리트 채워 넣어주면 보가 되잖아요. 맞아? 보가 채워놓으면. 이게 인방보의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인방보 대신에 뭘 넣었다? 인방볼록 가지고 철근 넣어서 인방보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방볼록 쌓기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인방은 계급을 보강해주는 부재가 뭐다? 인방인데, 그 볼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게 3번하고, 5번이거든요. 3번, 5번. 3번, 5번인데, 3번 지문서가 냈었어요. 18회 때. 그래서 인방볼록은 창문틀 좌우 옆턱이 얼마 이상 물리도록 한다? 200m, 20cm 이상 물리로 한, 원래 인방이 시방세에서 좌우 벽에 지지대 최소 기준이 200mm거든요. 그럼 똑같이 하라, 이게. 명심하세요. 인방보와 같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 시방세에 정한 바가 없으면 400mm 정도 해주고, 더블로 해주라, 이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응급을 해서 출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5번에 그라우트는 우리가 그라우트는 이야기했죠? 빈 공간이나 이런 것을 채워 넣는 재료를 뭐다? 그라우트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라우트를 부어 넣을 때 인방불 앞면에 적당히 물추김 한다는 거죠. 자, 여기만 적당히 물추김 하라, 이게. 앞면, 요 안에면. 요 앞면만. 왠가면 블록은 전체 물추기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앞면 여기만 물추김 하고요. 물추김 하고, 나중에 그라우트를 부어 넣으라 이겁니다. 이때 그 피복 두께는 마지막 체크하시면 됩니다. 최소 얼마 이상으로? 30mm, 3cm 이상으로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할 건 이겁니다. 피복 두께 유일하게 3cm가 되는 건 얘만 3cm예요. 나머진 다 2cm 보강블록조. 보강블록조에서는 다 2cm를 기본으로 잡는데 얘만 몇 cm? 3cm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안 하셔도 되겠고. 94페이지 돌구조. 전까지 돌구조는 딱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문제. 그네 문제인데 95페이지 그 대리석에서 두번 기출됐고 답을 유도시켰습니다. 대리석 마블. 두번 출제됐지만 또 대리석 중요합니다. 대리석이. 그리고 밑에 보면 표에, 박스에 보면 석지 압축 강도 있죠. 여기 제일 먼저 기출됐습니다. 압축 강도 순서. 요거 기출됐고요. 그리고 한 번은 어디서 자, 출제했는가 하면, 페이지 98페이지 보면 앵커 긴결공법 나오죠. 여기에서 한번 기출되었습니다. 98페이지 앵커 긴결공법 나오죠. 여기에서 한번 출, 딱. 네 문제 출제됐음, 지금까지. 정확히 네 문제. 이거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돌을 열심히 하면 돌 돼요. 내가 이거 없이 간혹 가다 이제 한번 정도 공부해야 됩니다. 할 때면 공부하고, 해. 아, 이말 없이. 자, 그래서 95페이지 그 대리석 계속 봐두세요. 대리석이 제일 중요한 돌이니까. 자, 왜 그런가 봐. 아파트 있죠? 돈 있는 사람들이
거실하고 주방 쪽 있죠? 이쪽을 갖다가 뭘로 하는가 하면 대리석으로 마감하는 분들이 많아. 아파트에서 해준 거다 걷어내고요. 다시 공사를 합니다. 대리석으로 보통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리석은 돈 많으면 하시는 게 딱 저거예요. 나 돈 있다 표현하기 위해서 다 해요. 대리석이 몸에 좋다는 건 못 봤죠. 못 들어봤죠. 맞아요? 몸에 좋은 돌은 어디 가면 거의 돼 있어요. 찜질방에 가면 많죠. 네, 맞잖아요. 찜질방에 가면 몸에 좋은 돌은 있죠. 맞아요? 찜질방에 많잖아요. 맞죠? 무슨 뭐 하여튼 무슨 돌 무슨 돌 해가지고 이제 막 써놨어. 또 찜질방에 보면 막 도 쭉 해가 써놨죠. 몰라, 저는 찜질방 그거 읽는 개념으로 자꾸 몇 번씩 읽는데. 자, 그래서 이 대리석은 거기 일본에 보면 장식용이나 조각용이 좋죠. 많이 사용되죠. 우리가 문이나 빛깔 같은 게 다른 돌에 비해서 좋잖아요. 우산 석재죠. 근데 단점이 2번이죠. 산에 약해요. 산하고 하열에 약합니다. 산하고. 그래서 염산으로 청소하면 안 되죠. 하열에 약한 내하도가 그 밑에 박스 한번 보십시오. 석재의 내하도를 보시면 대리석이 700도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리석이. 자, 하재가 나면 1000도 이상의 하재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 내하도가 700도씨밖에 안 되니까 이거 못 견딘다는 거죠. 그럼 내하 구조물에는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가지고 3번에 보시면 내마모성, 내구성이 적으므로 외장용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뭐다? 옥내용으로 사용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하고 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4번, 5번, 6번, 7번, 8번 해놨죠. 이 부분이 시방서 내용이에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내용인데 혹시나 돌도 혹시 들어갈까 봐 한번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모래, 모로타리 재료죠. 모래는 뭘 쓴다? 강모래가 좋습니다. 회사는 염분이나 다른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강모래가 좋아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6번에 보시면 구조체와 마감 대리석 뒤채용 간격은 40mm를 표준으로 한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리석을 이렇게 했을 때, 자, 구조체가 있었는데, 구조체가 있고, 앞에 대리석을 공사를 한다는 거, 이렇게. 대리석 공사를, 이렇게 돌 공사를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대리석 공사를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여기 뒤채운 공격 있죠? 이것이 최소 표준이 얼마다? 40mm가 표준. 이 뒤에 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뒤채운 것이 40mm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번 설치 완료 즉시 체크하세요. 즉시야. 또 몇 시간 경과 후가 되면 되고 즉시 뭐 깨끗한 물걸레와 마른 걸 걸레로 이물질이나 모르타를 제거하면 돼요. 즉시입니다. 몇 시간 후 이렇게 쓸 수 있어 또는 하루 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즉시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걸레만 다 돼? 마른 걸레, 물걸레 다 돼? 옛날은 마른 걸레로만 청소하라 했거든. 근데 지금 뭐다? 물걸레도 됩니다. 그런데 뭐는 사용하지 않는다? 산유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염산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게 산에 약하기 때문에 그 점 알아두시고 8번에 오염 방지에서 보양제를 써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꼭 외울 필요 없어요. 질긴 백지나 모조지, 하드보드지 다 뭐예요? 종이잖아. 맞죠? 그래서 종이로 보양할 두께 1.5mm 이상의 풀칠의 대리석의 면에 보양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보양재료가 종이라는 거예요. 질긴 백지든 모조지든 하드보드지든 전부 다 뭐예요? 종이잖아. 종이. 종이로 보양하라 이게 대리석은 대리석의 보양 재료는 뭐다? 종이다 이겁니다. 종이.
그 종이가 질긴 백지나 모조지나 하드보드지나 두꺼운 종이다 이거죠. 종이로 보양을 해주라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하재 압축 강도 순서는 이 제일 먼저 출제 하대 안사 응입니다. 근데 응이하면 안 냈어요. 왜냐 그때 사지 선단형이었었거든요. 우리 시험이 사지로 나온 데가 두 번 있었습니다. 3회 4회 딱 두 회 때 그때 사지였어요. 사지가 참 좋아요. 아, 형들 오지 시험 오지 선다형하고 사지 선다형 난이도 완전 틀립니다. 지문 하나 많아지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보통 사지가 되면요 이 답이 보여 둘 중에 하나인데 거의 답이 보일랑말랑해요. 몰라도 두 개로 추르시는데 오지 되면요 아 찍어도 안 맞아. 20으로 맞아야 되는데 20으로 안 맞습니다. 찍으면 그 진짜 20% 맞출 거죠? 못 맞춥니다. 찍어가요. 절대 20%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혹시나 이제 이번 시험을 대비해서 97페이지 이런 돌 가공 순서 있죠? 표면을 조밀하게 만드는 그 가공 순서 한번 알아두세요. 매다듬, 정다듬, 도드락다듬, 찬다듬, 물갈기 순서로 표면을 평활하게 하는 순서예요. 매정, 도잔물 이래 외우십시오. 왜 그러면 올해 시험에 정 관리사답지 않는 유형의 문제가 초창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앞전에 압축강도 순서 이런 거는요 사실 저거잖아요. 관리사다운 문제는 아니고 이런 기사다운 문제가 냈었거든. 그런 유형의 문제가 올해 시험에 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기사 유형의 문제가 관리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관리사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기출을 하기 때문에 문제 은행식이 아닙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더라도 문제 은행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시고 우리 시험은 국가시험이라서 출제를 합니다. 아, 국가자격증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단지 누구 어디에 위탁해놨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해놓은 거예요. 시험 대행을. 자,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98페이지 보면 거기 참고에 앵커긴결공법회가 나오죠. 앵커긴결공법에서 보시면 그 2번 사실 중요한 게 2번밖에 없습니다. 2번에서 10회 때 답을 만들었는데 연결철물은 석재 상하 양단에 설치하되 그러면 네 군데 연결철물 설치하라 이겁니까? 근데 상부 자 하부의 것이 뭐다? 지지용이고 상부의 것이 고정용이요. 이거 가지고 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래 보면 돼요. 이거 이해가 힘들면요 사다리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리 두 다리로 여러분 몸무게를 지지하죠. 손으로 지지해가 올라가 봐요. 힘들어 죽어요. 안 힘들 것 같아요. 특거리 하는 거 똑같은데 맞죠? 그래서 하부로 지지하면서 손은 떨어질까 봐 잡는 거죠. 고정하는 거예요. 그 상부의 것이 고정이고 하부가 뭐다? 지지예요. 맞죠? 고정이 상부의 것이 고정입니다. 상부의 것이 높은 데 있지 않나? 맞죠? 고정입니다. 맞죠? 기억을 해 두시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있죠. 100페이지 번호마감 있죠. 이 번호마감도 요거 시방서 내용입니다. 시방서 내용인데 번호는 이겁니다. 돌을 갖다 불로 있죠. 표면을 톡 튀 나오게 해서 마감하는 게 번호마감이에요. 그 번호마감은 여러분들이 자 얘는 표면이 평활하게 했습니까?
오돌토돌 할까요? 오돌토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호 마감은 평화란 마감 개념이 아닙니다. 요철 있게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감을 요철 있는 마감을 조면 마감이라고 해요. 조면 마감. 그래서 평화란 마감이 아니라 예, 오돌토돌해요. 요철을 두는 마감의 표면이.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혹시나 나오면 5번 가지고 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5번이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나 나오면. 그래서 번호 가공 후 처리는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는 가공하는 물뿌리기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또 염두에 겁니다. 그래서 보통들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데 바로 열 뭐 부으락해요? 안 부으락해요? 붙지 말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좀 코팅되는 냄비 같은 거 뜨거운 거 했다가 바로 갖다 물 붓지 마세요. 과연 좋겠어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열을 가한 후에 가고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이거 먼저 기억을 좀 해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잠시 휴식하고 104페이지 철골구조 파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